별풍선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전화 데이트. 시청자분들과 레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분홍꽃깔. 어, 안녕하세요. 어? 네, 여보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아, 저는 광주광역시 사는 25살이요. 아, 그렇구나. 25살에 광주,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인가요? 아니면 전라도 광주인가요? 아니, 오빠 전라도지요. 아, 전라도 광주. 일단 방송 소리 켜놨으면 네. 좀 방송 소리 좀 꺼주세요. 아, 진짜요? 네네. 아, 줄였어요. 아, 네네네. 25살이고, 일단 원래 이렇게 뭐 전화데이트라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 몇 개 할 건데 답할 수 있죠? 네, 네. 네. 일단 어디 사는 몇 살? 광주 사는 25살. 25살이요. 키랑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163에 50이요. 163에 50. 오. 혹시 그 다음에 제 질문은 혹시 알고 계세요? 살려주세요. 아, 살려달라고. 아, 씨발. 왜 전화했어? 질문 뭔데? 아니요, 다름이 아니라. 어, 질문. 너무 뭐지? 너무 연하만 꼬여요. 왜 그럴까요? 원래 네 나이에서 딱 어린 애들이 연상을 좋아할 나이야. 그런가? 어. 진짜, 나도 진짜 옛날에 어렸을 때는 연하밖에 안 만났거든. 연상밖에 안 만났었거든. 원래 어렸을 때 누나들을 만난 이유가 좀 약간 누나들이 잘 알려줄 것 같아.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진짜 레알. 근데 그래도 친구 중에 연상만 꼬이는 애들도 있는데, 뭘까? 내가 뭐가? 그러면 일단 우리가 네 얼굴을 보고 왜 연하만 꼬이는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줄게. 아, 외모 탓이다. 그러니까 일단 외모로 봐야지 네가 왜 연하가 꼬이는지, 너의 문제점이 뭔지, 네가 뭐 어디에 필러가 맞으면 괜찮은지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하긴 그 친구가 병원을 다니긴 하네요. 그래서 뭐 아유. 사진을 보내줄 의향이 있어? 안 돼. 왜 안 되는데? 안 돼. 왜 안 되는데? 이유가 뭔데? 학부모님들이 보시니까. 지금 이 중에 너 아는 사람 없어. 걱정하지 마. 아니야, 있어. 아, 걱정하지 마. 아니야, 있어. 어, 알겠어. 그러면 혹시 나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냐? 올한해 항상 좋은 일들만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어, 나도 좋은 일들만 있어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K라고 합니다. 네, 잘 알고 있어요. 네. 어디 사는 몇 살이시죠? 저 수원 사는 25살. 아, 수원사는 25살. 오늘은 좀 약간 25살 여성분들이 많이 전화오시는데 일단 제가 먼저 우리가 친해지기 위해서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랑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66에 51이요. 와, 66에 51. 방금 전에 전화했던 애보다는 키가 크시네요. 몸무게는 똑같은데. 와. 혹시 다음 질문 아세요? 네, 뭐예요? 아, 뭐, 이렇게 보러 오실래요? 아! 아니, 제가 어떻게 보러 가요? 지금 방송 중인데 돈 벌고 있는데. 아, 그렇죠. 혼자 살아요? 아, 네. 그러면, 혹시, 미리 보기 같은 거 없나요? 아니면 뭐 체험, 제가 뭘 진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보고 선택하고 가야 되니까. 식당을 갈 때도 거기가 맛집인지 아닌지 블로그에 검색을 해보고 가듯이.
아니 근데 진짜 몇 번째 컵인데요? 네? 몇 번째 컵인데요? 아, 오세요. 갈까요? 아니 지금 내가 방송 중인데 어떻게 가요? 미친놈아. 아, 뭐 이렇게 맛보기를 달라는 거죠. 예. 아, 아니 근데 그렇게 자신감이 넘쳐요? 아니요. 아, 그 정도는 아닌데 대한민국 평균 이상은 된다. 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B 정도? 더? 시? 뭐, 그 근처?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안 보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전화라고 해서 막 이렇게 구라치는 애들도 있고 막 자기가 막 개쩌는 척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본인은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증거가 네. 어떡하지? 뭐 예를 들어서 자기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막 카톡으로 사진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사진 제가 다음에 다시 전화 걸까요? 아니 도대체 왜 전화한 거예요? 오빠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아니 목소리는 방송에서 들리잖아요. 왜 전화한 거예요? 전화. 남자친구 없죠? 아, 저요? 헤어진 지 얼마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평생 솔로로 사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디 사는 몇 살? 저 경기도 사는 27살. 와, 27살. 근데 목소리도 진짜 이쁘고 그런데 귀여운 척만 조금 빼면 될것 같은데 귀여운 척 조금 이렇게 덜어낼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네, 됐어요. 아, 됐구나. 네. 키랑 몸무게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네네. 저 160에 43. 와, 로이저랑 똑같네. 네, 그래서 오늘의 전화 데이트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근데 뭐 저한테 뭐 고민 상담이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오빠 목소리 듣고 싶어. 와, 오빠 목소리 듣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본인이 제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저는 본인을 위해서 통화를 할 테니까 본인은 혹시 제가 원하는 거 들어줄 수 있어요? 들어보고요. 사진 보내줘. 사진 보내달라고. 무슨 사진이요? 얼굴 사진 2장, 전신 사진 1장, 비키니 사진 3만 장. 네? 얼굴 사진 2장, 전신 사진 1장. 오빠 옹알이 하지 마시고요. 얼굴 사진 2장, 전신 사진 1장, 비키니 사진 5만 장. 아, 생각해보고 보낼게요. 진짜 뒤질래? 네? 아니 왜 씨발 전화 데이트를 해서 왜 밀당을 하는 거야? 오빠 너 소름 살면서 연예인 끼쳐봐요. 닮았다는 소리 누구 들어봤어? 저 최근에 그 예리 예리가 누구야? 그 레드벨벳 레드벨벳의 예리 닮았다고? 네. 잠깐만 검색 한번 해볼게. 와, 네가 레드벨벳의 얘를 닮았다고? 네. 와, 진짜냐? 그럼 네가 솔직히 말해서 실수는 변. 거울을 볼거 아니야. 네가 봤을 때 싱크로율 몇 프로 정도인 것 같아? 한 8, 90? 근데 내가 하나 맞춰볼게. 너 레드벨벳의 예리 닮았다고 누가 얘기한지 알아? 누가요? 엄마. 아닌데? 왜냐면 우리 엄마도 나한테 소지섭 닮았다 그랬거든. 나살 빠졌을 네? 때. 나살 빠졌을 때 우리 엄마가 소지섭 닮았다 그랬다고. 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니처럼 사진 안 까고 저 누구 닮았어요? 저 누구 닮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 솔직히 구라라고 생각하지.
비키니 사진 보내라며. 아, 비키니 사진 안 보내도 돼. 장난이지. 그럼 비키니 사진 안 보내면 보낼 수 있어? 아니, 우리가 진짜 닮았는지. 보낼게요. 아, 씨발. 아, 진짜 안 되겠다. 제가 전화 데이트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내가 여캠방에서 전화 데이트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누구 방송을 갈지는 비밀이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메시지 보내는 거는 아마 바로바로 안 될걸요? 제가 체크를 바로바로 못하니까. 기다려보세요. 어느 방? 야, 따라오면 안 돼? 아, 프라이드 때. 누나! 전화데이트 번호 어디 있어요? 적어 놓고 공부하시다가 고민 있어요. 가가지고 물어보시면 돼요. 적어 놓고 필요할 때. 비비케이 오자마자 또 누구십니까? 고민인데. 뭔 고민인데요? 아이, 전화데이트 고민이 뭐야? 하기에 번호 좀 주세요, 누나. 야, 니 따라오면 안 된다.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오지? 아이, 따라오지 말라고, 미친 새끼들아. 전화데이트 번호 주세요.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지. 나 영어 방송 다 끝나갔는데. 누나, 전화데이트 번호 주세요. 나서 들어오세요. 일부러 부캐를 로그인 했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십니까? 누나! 전화데이트 번호! 그냥 전화데이트가 아니라 영어 전화데이트고. 헬로? 여보세요? 헬로? 네네. 치킨? 왜 전화했는데? 요즘 왜 안 나가나요? 요즘 그냥 내 놀러 잘 안 다닌다. 술도 잘 안 먹고. 왜 전화했는데? 아,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서. 아, 알겠어. 한번 물어봐봐. 그 뭐지, 아레나 예약, 아, 예약자명 있잖아요. 어, 왜 어벤져스예요? 아니, 시청자분들, 식당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예약자명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름으로 하는데 저희는 어벤져스로 돼 있거든요. 예, 어벤져스로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 동생이 정해준 거예요. 그냥 동생이.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자꾸 남자랑 여자랑 자꾸 전화 통화하는 게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남자도 진짜 성심성의껏 통화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남성분이신가요? 네?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네, 꺼져라. 네. 자, 남자랑 진짜 통화 성심성의껏 해드릴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는데 몇 살이세요? 저 21살이에요. 오, 그렇구나. 키랑 몸무게가 어떻게 돼요? 저 저번에 171에 91kg인데요. 와. 그리고 혹시 제가 그 다음 질문 드릴 거 뭔지 알아요? 아니요, 일단 89kg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질문이 뭔지 모르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몇 센치예요? 뭐가요? 아, 제가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커요. 아, 그렇구나. 어마어마하시구나. 좀 약간 본인의 네. 그 사타구니 있는 게 제주도 돌 하루방급? 아니요, 더 커요. 와, 돌 하루방보다 더 크다. 그러면 걸어다닐 때 스카이콩콩 하는 것처럼 그걸로 뛰어다니시겠네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전화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한번 해보려고 심심해서요. 꺼져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혹시 탄성 패했는데 지금 받았어요.
와 진짜요? 그러면 100번 찍읍시다. 네. 여자한테 왜 전화 꺼냐면 이런 애들도 아 오빠 아니에요 계속 이지랄마 하거든요. 예. 왜 전화했어? 그럼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전화했는데? 아, 키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몇 살? 네, 저 인천 사는 30대인데요. 아, 네, 말씀하세요. 예, 오랜만에 전화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다른 분이 아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네. 저한테 이렇게 격식을 차리시는 거 보니까 제 방송에서 별풍선을 제가 봤을 때 진짜 100% 이상한데 천 개 이상 쐈다. 인정? 어? 어떻게 아셨어요? 좀 약간 이렇게 전화하셔서 격식 차리시는 분들이 큰 손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나 모르죠. 내가 목소리만 듣고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도 수십 통째 전화하고 있는데. 아, 케인 다른 게 아니고. 네네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제 고민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일단 형님은 빅핸드니까 빅핸드에 맞게 저한테 입금하시고 상담해 주시면 안 돼요? 하... 그 정도로는 부족한 거 같고. 아, 예, 말씀하시죠. 많이 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예,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예, 고민 뭐예요, 형님? 예, 다른 게 아니고. 예. 예, 제가 저번에 예 미션 얘기한 걸로 예 전화를 드렸었는데 미션 어떤 거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그 시발놈 있잖아요. 아, 그 기훈이 시발 형 다조형이죠? 네. 아, 형 요즘 근데 이나짱 왜 방송 안 해요? 아, 이나 지금 대전에서 이사 간다고. 오. 해가지고, 지금 이사하고 나서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걔는 진짜 별의별 핑계로 방송을 좀 많이 쉬네요? 아, 핑계가 아니고요. 아니. 아니, 방송 들어가서 첫 번째 다시 보기 보니까, 첫 번째 다시 보기에, 이나 장염 돼 있는데요? 아, 그건 진짜, 예, 작년 진짜 아파서 지금 오늘 먹방도 못했어요. 그렇구나. 네, 형님. 그래서 전화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아, 다른 게 아니고, 네, 그 미션이, 뭐, 아직도 해결 못했거든요. 기훈이, 뭐, 스카이다이빙 미션이었나? 네. 근데 기훈이가 계속 배째라 그러고 안 하는데, 제가 이걸 뭐, 어떻게 하죠? 예. 그렇죠. 배째라고 했는데 그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 지금 전화드렸는데 어떤 얘기예요? 말씀해 보세요. 네, 제가 기운이 반가서 예 지금 평생 할욕 다할욕을 좀 다 하고 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면서 지금 기운이 방 팬들도 저랑 좀 친하고 하는데 와 진짜 진심으로 눈이...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아졌어? 예, 물타기가 된 게, 아니, 예. 저도 처음에 장난으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물타기로, 그냥 너, 예, 시청자들도 빡쳐가지고, 기훈이한테 욕하면서, 환불해라 하면서, 예,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기훈이 성격이, 예, 아니, 내가 낸데, 막, 사나우 가는 길 하면서 막, 예, 하다가, 결국에 기훈이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번 3월달 그 전에 3월달까지 못하면 네. 환불하겠다고 했어요. 오. 근데 저는 또 오늘 있잖아요. 가인이 생일이잖아요. 네네네. 눈치가 보여가지고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형님이 원하시는 건 네. 환불을 받는 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환불을 받는 게 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환불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네가 물타기에 예 동요돼가서 그 이제 기훈이가 갑자기 이제 알겠습니다 형님 하면서 이제 제가 환불하겠습니다. 아니 그러길래 이 새끼 봐라 하면서 형은 당황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은 진짜 그 뭐야 기훈이를 생각해서 기훈이를 위해서 돈 자기 돈 써가면서 미션을 준 건데 그거를
미션은 어찌됐든 받았으니까 계속 주려고 하는 건데 그 방에 있는 시청자들까지 형님한테 욕하고 그래서 좀 약간 지금 좀 기분이가 많이 상하셨네요. 그쵸? 아니요. 전 너를 지지 말을 해줬어요. 거기 네. 방 회장님도 저랑 뭐 웃으면서 잘 지내고 하니까 네네네. 예, 거기 하면서 예, 저를 지지하면서 막 그 환불해라 막 하면서 야 니가 안 했잖아 하면서 막 같이 화내주고 막 그랬는데 네. 근데 그러다가 지금 예 이지경이 됐는데 너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코골 소리 듣고 그냥 쏘하고 그냥 얘 먹게 하든 말든 그게 되니까 그 저도 그래 알았어 너실 이번에 못하면 환불해라고 저도 혼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알아듣어요. 기훈 형님이 네. 계속 그 미션 얘기하니까 시청자들이 왜 약속 안 지키냐 그러면서 개지랄해가지고 기훈이가 또 막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그래서 형이 눈치가 보인다 이 말이죠. 그거죠 그거죠. 아 그렇구나. 그랬었죠. 근데 지금 뭐 환불을 받아야 되는지 환불을 받아야 되면 다시는 기훈이 방을 받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고민이 있죠. 형님 방법이 있습니다. 예. 네. 뭡니까? 환불 받으세요. 예? 예? 환불 받으시고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완벽한 해결법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 기훈이 방송 기훈이 방송에서는 기훈이 방송에 일단 형님이 삐캔드니까 구독을 하고 앞에 시구를 다세요. 그리고 형 아닌 척 하세요. 예. 아니 일단 시구 달고 방에... 있으면 진짜 방패 개 크거든요. 근데 기훈이 방에 쏜 게 몇 개 안 되는데? 몇 개 정도 주셨는데요? 한 15,000원에서 2만 개인가? 와, 아싸, 200만 원. 뭐라고요? 아니, 아니 별말 안 했어, 별말 안 했어, 별말 안 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형이 그 기훈이랑 따로 통화를 네. 해가지고 쇼부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괜히 형도 기분 좋다고 미션 준 건데 미션 줘가지고 방송 분위기 이상해지고 막 이렇게 형만 괜히 나쁜 사람 되니까. 근데 형님 예. 진짜 제가 쇼부를 안 본 게 아니고 예. 정말 한 서너 번 본 것 같아요. 그 전날에도 K님이 얘기하고 막 혼내셨잖아요 기훈이를 그때 예. 뭐 컨텐츠이긴 예. 했지만 방송이고 예. 했지만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 찾아가서 얘가 막 비트코인 막 어쩌고 저쩌고 컨텐츠 뭐 집행 뭐 건디디 마냥 지랄하고 있길래 예 근데 제가 찾아가서 끝나고 나서 소통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형님 잠깐만요 기훈이가 지금 방송에서 안 나오고 있어서 제가 전화했거든요. 야 기훈아 예예예 예, 예. 나 아니, 지금 그 다조 형이랑 통화 중이거든. 누구요? 다조 형. 네네네. 다조 형한테 너 미션 받았는데 3월달까지 안 하면 뭐 환불해드릴게요 막 이런 소리 있었다며. 네네네. 근데 그 미션 때문에 시청자들한테 네가 욕 존나 먹었다며 미션 왜 안 하냐고 받은 건데. 그렇죠. 근데 욕을 먹었어서 이제 1월달에 환불해준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3월달 안에 진짜 안 하면 환불해준다 그랬는데 이 형이 네 욕 먹이려고 한 게 아닌데 결국에 어찌됐든 네가 욕을 존나 먹고 있어서 자기가 눈치가 보여서 가인이 생일인데도 가서 별풍선도 못 쏘고 이러고 계시대. 이렇게 착한 형인데 너는 씨발 뭐하냐?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너 뭐야? 너 왜 이렇게 왜 이래? 예? 왜 이래? 아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너 지금 뭐해? 저 이거 지금 요 편의점 왔는데 요 카드 단말기 안 돼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래? 네. 야 네 친구 혼자서 방송하면서 시청자 5천 달이 찍던데? 저 방금 보고 있었는데요? 아 안 속네? 네. 야 너 기운이 아닌 것 같은데? 아 태민 그 다중 형님한테 제 방에 와서 얘기하자고 해주세요 이님. 근데 지금은 또 시청자도 많고 그리고 네가 그 컨텐츠 방송하고 있으니까 지금 가서 얘기하는 거 좀 그렇지 않냐? 괜찮은데 편히 편하시다 오늘 오시면 된다고 좀 전해주세요 형님. 지금 다조형이 네 목소리 듣고 있거든. 뭐라고 전해줄까? 그냥 편할 때 오라고? 예예 예. 그럼 다조형 기훈이한테 뭐라고 전해드릴까요? 아 씨발 새끼야. 야 이 씨발 새끼야. 뭐 계속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똑같이 전해드릴게요.
아니 됐어요. 네, 괜찮아요. 야, 그냥 그 200만원 K한테 환불해주래, 이 형이. 알겠습니다. 어! 너 누구야! 이! 아이, 쏜 거라도 환불해드려야죠. 뭐지? 근데 이제 형님 쏜 거 제가 계산해서 또 해드린다고 전해주세요, 형님. 아, 제 방 보면 제가 저랑 이제 말씀하면 된다고 좀 전해주세요, 형님. 이 새끼 너도 삐졌네. 미션 자꾸 시켜가지고. 아니 안 시켜. 아니 안 삐졌어요, 형님. 좀 뭐 제가 죄송하죠. 아 지랄하지 마. 너도 삐졌잖아. 이런 새끼가 아닌데 왜 이제 오바야. 아 저 이제 진짜 웃기려고 이미지 안 버리려고요. 진짜로. 아, 진심으로 그... 다가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 예예. 예. 그래서 야 근데 네가 만약에 환불 해주면 이 형이 또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 아 아니죠. 이거 전부 다 하는 건데. 제 편도 인증 클릭걸요? 어... 그래? 네.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훈이가 얘기하는 거? 아니 저 솔직히 얘가 그냥 하길 바랬는데 잡지 못할 뻔하니까. 너는 그 뭐야 이 형님이 말한 거 미션을 하길 바랬는데 왜 너는 미션을 왜 안 했니? 아니 그 스카이 다이빙이거든요. 그 비행기 그거 해가지고. 어. 그거 하기가 좀 너무 번거로워요, 형님. 맨날, 야, 저도 보니까 맨날 방송 안 하는 게 없나 하잖아요. 어. 아, 핑계, 그러니까 너는 1년째 번거롭고 그렇겠네? 근데! 1년 됐네? 1년째 번거롭네? 이 형이 말하는 건 1년째 번거롭냐. 다른 BJ도 뭐, 까루 형도 했었고, 봉주도 했었는데 왜 니가 못하냐. 좀 약간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 네네네. 핑계 총님 어서세요. 어, 그래서. 그 아니면 두 분이서 미션을 좀 쉬운 걸로 바로 할 수 있는 걸로 바꾸실 의향은 없어요? 아니 솔직히 환불해줘도 찝찝하고 환불 받아도 찝찝하고. 아니 근데 저도 이게 케니 예 안에 좋아하세요? 이게 저도 예 참 예. 원래 좀 누그러뜨리고 네. 다시 좀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예 이게 괜히 또 아유 화가 나는 거예요. 얘는 정말 내가 존나 만만해가지고 그냥 호구 마냥 그냥 별풍선 어떻게 하려고 근데... 생각을 했구나 막 이런 잡생각이 들면서 그, 좀 얘한테 죄송감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처음부터 막 욕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훈아 이 형님은 진짜 네. 너가 재밌게 방송을 잘 해주길 바라면서 미션을 줬던 건데 네가 1년째 안 하고 버티고 계속 말만 그러고 그러니까 이 형님이 좀 약간 삔또가 상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스카이다이빙이 그 방송이 안 되잖아요. 이 생방송이. 그래서 녹화 방송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하여튼 뭐 제가 형님 다중 형님 얘기할게요. 어 그래 알겠어. 네 형님. 방송 잘해. 네, 형님도요. 응. 네. 여보세요? 네. 결국에 두 분이서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은 기훈이가 컨텐츠 하고 있으니까. 했는데 또 예. 해야겠네요. 예. 예, 기훈이가 컨텐츠 하고 있으니까 좀 오늘 가서 하면 갑자기 갑분 싸될 수도 있고, 형님 뭐, 기훈이 조용히 자기 팬들이랑만 소통할 때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저도 그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예. 이 새끼가 존나 씨야. 요새 뭐 비글즈니 뭐니 컨텐츠니 뭐니 해가지고 그 시간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저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형님, 예. 어찌됐든 기훈이가 막 이렇게 미션 안 하고 있는 것도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기도 하지만 진짜 비글즈하고 이런다고 바빠져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형님도 조금만 뭐 존중하고 양보해 주시고 기훈이도 좀 존중하고 양보해 주면 좀. 될 것 같은데. 그쵸, 뭐 같은 얘기 반복해서 죄송한데 네. 제가 1년째 그 존중을 못 받고 있어서 좀 그래서 핀도를 상했거든요. 그럼 형님 그냥 신경 쓰지 네. 마세요. 기훈이 방송 보지 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약간 그 뭐야 방송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방송 보는 사람들 나 이해가 안 되거든. 왜냐면 형님이 계속 이러시면 기훈이도 스트레스 받고 서로 힘들고 짜증나는데 왜 이거에 형은 뭐 이거를 풀든 어찌됐든 왜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둘 다 안 보면 되지. 그럼 탕충이를 할까요? 아니 뭐 그거는 형님 마음대로 하시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이간질하는 게 아니고 뭐 형님이 원래 제 방송도 같이 봐주시니까 뭐 제가 뭐 이간질하는 게 아니고 진짜 둘이서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둘 다 막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뭐. 저도 오랫동안, 나름 오랫동안 기운이 방송을 봐왔던 사람으로서 갑자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저도 좀 그렇고. 아니면 형님이 그냥 뭐 붓기를 파서 조용히 방송을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뭐. 아, 늘 그래 왔었어요. 네. 아, 예. 하여튼 형님 기운이랑 잘 푸세요. 네네. 아, 예. 분위기가 무거워져서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다음에 여자랑 통화하면 돼요. 아, 그래요? 예. 역시. 예, 예, 형님 들어가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애초에 김기훈이 미션 환불을 하던지 했어야지. 그거 그렇지. 근데 결국에 5,000개의 스카이다이빙인데, 왜냐면 미션품이 5,000개였다잖아.